유플러스 TV 프리3 삼성 에디션을 배송받으셨나요? 기본 설정을 완료하면 바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요. 설정을 준비하는 방법부터 기본 설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유플러스 TV 프리3 설정 준비하기입니다. 첫째, 유플러스 TV 프리3를 처음 배송받으셨을 때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플러스 TV 프리3 배터리가 30% 이상이 되도록 충전해주세요. 둘째, 우리 집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메모해주세요. 와이파이 공유기는 뿔처럼 생긴 안테나가 달려있는 기기로 보통 TV 또는 컴퓨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TV의 경우 와이파이 공유기가 벽면에 설치된 경우도 있으니 TV 뒤쪽을 확인해주세요. 유플러스 와이파이의 경우 와이파이 공유기 윗면 또는 아랫면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이름과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플러스 TV 프리3 기기를 사용할 위치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잘 잡히는지 확인해주세요. 유플러스 TV 프리3를 시청하려는 위치가 와이파이 공유기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둘 사이에 두 개 이상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신호가 약해 방송 화면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와이파이 공유기 전원선을 뺐다가 다시 꽂아주세요. 와이파이 공유기 뒷면에 꽂힌 둥근 모양의 검은색 전원선을 뺐다가 30초 후 다시 꽂아주세요.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면 인터넷 램프에 초록색 불빛이 켜집니다. 램프 위치는 기기마다 다르니 윗면, 정면, 옆면 등을 확인해주세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설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빠른 설정을 위해 TV 시청에 꼭 필요한 설정 방법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플러스 TV 프리3 기본 설정하기입니다. 먼저 유플러스 TV 프리3 전원을 켜주세요. 유플러스 TV 프리3 오른쪽 옆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화면이 켜질 때까지 길게 눌러주세요. 한국어를 선택한 뒤 시작을 눌러주세요. 확인이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 화면이 나오면 더보기를 누른 뒤 필수 동의 항목을 눌러 체크해주세요. 선택 항목은 체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셨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앞에서 메모해두었던 우리 집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로 와이파이를 연결하겠습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 선택하기 화면이 나오면 목록에서 우리 집 와이파이 이름을 찾아 선택해주세요. 5G가 붙어있는 이름을 선택하면 더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와이파이 이름을 변경하여 이름이 U+Net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란 아래 고급 맥 주소 유형을 차례로 선택한 뒤 태블릿 맥으로 변경하셔야 유플러스 TV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이름을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오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연결을 눌러주세요. 연결이 실패할 경우 와이파이 연결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시스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앱 및 데이터 복사 화면이 나옵니다. TV 시청에 꼭 필요한 설정은 아니므로 복사 안함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주소록 등의 데이터를 유플러스 TV 프리3로 복사하려면 다음을 누른 뒤 화면에 나오는 안내를 따라해주세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주세요. 구글 로그인은 필수 과정으로 아이디가 없는 경우 계정 만들기 항목을 눌러 구글 아이디를 만드신 후 진행해주세요. 사용할 구글 아이디를 입력한 뒤 다음을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연락처 안전하게 보관하기 화면이 나오면 하단에 기기 연락처 동기화 안 함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기기 연락처 동기화를 원한다면 백업 및 동기화 사용 설정을 누른 뒤 화면에 나오는 안내를 따라해주세요. 구글 사용자 약관 화면이 나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를 눌러주세요. 구글 서비스 안내 화면이 나오면 더보기를 눌러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동의할 사항을 모두 체크한 뒤 동의를 눌러주세요. 태블릿 보호 화면이 나오면 건너뛰기를 눌러주세요. 만약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원하는 보호 방법을 선택하여 누른 뒤 화면에 나오는 안내를 따라해주세요. 추가 앱 검토 화면이 나오면 다운로드를 원하는 앱을 체크한 뒤 확인을 눌러주세요. 삼성 계정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건너뛰기를 누른 뒤 모두 건너뛸까요? 라고 묻는 팝업창이 나오면 다시 한번 건너뛰기를 눌러주세요. 만약 삼성 앱 및 서비스 사용을 원한다면 로그인을 누른 뒤 화면에 나오는 안내를 따라해주세요. 홈 앱 선택 화면이 나오면 유플러스 TV 홈을 선택한 뒤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어서 완료를 눌러주세요. 원스토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면 동의하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로그인 화면에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선택한 뒤 구글 계정을 눌러주세요. 앱 사용정보 접근 동의 팝업창이 나오면 다음에 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원스토어 앱 홈화면이 나오면 하단에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잠시 후 업데이트 버튼이 실행 버튼으로 바뀝니다. 실행을 눌러주세요. 유플러스 TV 앱 실행을 위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유플러스 TV 접근 권한 안내 화면이 나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내 기기 위치, 오디오, 사진 파일 등 연결에 대한 팝업창이 차례로 나오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허용을 눌러주세요. 이제 유플러스 TV의 다양한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잠금 설정, 글꼴 및 배경화면 변경 등 기본 설정 단계에서 건너뛴 기능은 언제든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플러스 TV 프리3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 상단에 설정 버튼이 보입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LG U+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U+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